공부가 적성에 안 맞는 사람은 없어. 그냥 안 하는 거지. 갑자기 탐구가 6월 달에 무너져 내리잖아? 복습도 해야 돼요? Study right now. 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가 수진이? 나 오늘 가을쌤, 지영쌤이야. 와, 쌤, 얼른 들어오세요. 선생님, 여기 앉으시면 돼요. 저 진짜 선생님 엄청 팬이에요. 저는 수인이 사촌 언니고 지금 고3이거든요. 사회 탐구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반가워. 혹시 선생님 학생 때라도 1대1 과외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20살 때 잠실에 사는 학생 과외를 했었어. 진짜 그 친구 너무 부러워요, 진짜. 저도 진짜 선생님이랑 너무 과외하고 싶었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정말. 그러면 선생님 혹시 오늘 과외 오시기 전에는 뭐 하고 오셨어요? 오늘 아침 8시부터 헤어스타일링 받고 10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는 회의 자료 만들고 회의 끝나고 그 다음 미팅 하나 갔다가 오늘 여기 왔어. 근데 선생님 진짜 하루가 엄청 바쁘신 것 같은데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 반 정도에 일어나 보통 아침부터 스트레칭으로 시작을 하고 아침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오늘 해야 될 일의 리스트업을 제일 먼저 하거든. 보통 하루에 뭐 컨펌해야 되거나 회의해야 되거나 마감해야 되는 게 거의 30개가 넘어가니까. 근데 그러면 선생님 안 힘드세요? 쉴 시간은 있으신 거예요? 사실 거의 난 한 2017년까지는 쉴 시간 없이 그렇게 살았거든. 한번 아프다가 건강해져가지고 건강이 진짜 중요하잖아. 하루에 한 2시간씩은 꼭 운동 시간, 산책 시간으로 비워놓고 있어. 요즘은 조교들이랑 축구하는데 재미가 붙어가지고 축구도 하고 있어. 축구라니까 2만 보를 금방 뛰더라고. 축구 포지션이 어떻게 되세요? 그럼? 스트라이커. 근데 완전 잘하실 것 같아요. 딱 잘 어울려요. 근데 이게 조교진이랑 경호팀이랑 하는 거라 군대 축구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모든 골이 들어가는 편이야. 아, 좀 센스가 있으시네요. 사회생활을 잘하더라고. 근데 아까 이름이 뭐라 그랬지? 수지요. 허수지. 허수지? 이름이 좀 그런 말 많이 듣기는 해요. 근데 혹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허수는 누구예요? 항상 공부가 잘하고 싶다고 걱정은 하는데 남들 개념할 때 개념 공부 안 하고 남들 기출할 때 기출 공부 안 하고 EBS 교재 나왔는데 해야 돼요를 묻고 다니느라 세 달씩 보내고 이런 사람? 살짝 좀 찔리는데. 설마. 그럼 수진은 지금 사회탐구 등급이 얼마 정도 나와? 저는 그 4등급이긴 한데 3등급이 나올 때도 있는? 근데 이게 제가 진짜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 탐구 과목이 저랑 적성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공부가 적성에 안 맞는 사람은 없어. 그냥 안 하는 거지. 4등급이면 안 한 거야. 수능 공부는 적성을 타는 공부가 아니야. 그냥 하면 나올 수 있어. 그것도 탐구는. 저는 근데 왜 해도 안 오를까요? 저 진짜 안 했으니까.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무얼 했지? 뭐 하라길래 뭐 문제도 되게 많이 풀어보고 수능 특강 나온 것도 진짜 다 풀었어요. 이상하게 시험만 보면 틀리더라고요.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것으로 공부했다고 위안을 삼는 거지 그걸 내 걸로 소화하거나 제대로 오답을 하거나 제대로 암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냥 책을 붙잡고 이렇게 끄적이고 있는 것만으로 난 공부를 한다고 위안을 얻고 있었던 건 아닐까? 4등급이라면. 제가 오답은 진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풀기만 하고 공부하는 척 하는 건 내 공부가 아니잖아. 왜 틀렸는지 이유는 알아야지. 다시 나오면 틀리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사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공부에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기초적인 건 있어. 개념이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 되고 이 개념을 잡은 다음에 기출을 정리해야 되고 기출을 꼼꼼히 최신 5년 정도는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연계 교재 문제도 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다 한 단계씩 밟아 나가면 되거든.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언제 다 하지? 이걸 언제 다 하지? 하고 고민할 시간에 안 하더라고. 대부분의 조금, 허수들이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쌤 지금 육모가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혹시 육모를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혹시 수지 지금부터 2주 해가지고 국영수 등급 다 올릴 자신 있어? 안 올릴까? 사실 육모가 지금처럼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국영수를 올리기보다는 국영수는 감각 유지를 위한 공부로 잠깐 남겨두고 빠른 속도로 기억해낼 수 있고 텐션을 높일 수 있고 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탐구에 좀 남은 한 1, 2주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대략 몇 퍼센트 정도를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남은 2주 정도에는 약 50% 정도 탐구를 해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 왜냐면 탐구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그 다음 국영수 공부에서 좀 밸런스를 유지해가면서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갑자기 탐구가 6월 달에 막 재수생, N수생 들어가가지고 무너져 내리잖아? 그러면 방학에 탐구만 하느라 국영수 밸런스가 오히려 무너져 버리거든? 와, 진짜 저 지금 육모 계획 세웠는데 완전 국영수에 몰빵해서 세웠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국영수도 하긴 해야지. 아, 근데 선생님 얘기 듣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난 게, 혹시 진짜 설마 선생님은 공부가 재밌으셨어요? 오, 어, 진짜 재밌었어. 어떻게 재밌었어요, 공부가? 게임 같잖아. 뭔가 나를 레벨업을 시켜가지고 레벨 1부터 레벨 10까지 또 시험 기간이 되면 레벨업 테스트를 보는 느낌이랄까? 그게 게임... 아, 제가 게임을 안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저는 공부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오늘 참 힘들다. 아, 약간 팩폭 맞으니까 머리가 어질어질한데 혹시 선생님 간식 드시고 시작하실래요? 그래. 고마워. 다 좋아하는 거네, 내가? 정말요? 어떻게 알았지? 제가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의 손모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이것도 먹었으니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선생님이 대단한 점은 뭐예요? 글쎄,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강의할 때 흡입력? 와, 진짜 맞아요. 그리고 좀 일목요연한 판서? 맞아요. 노트 정리는 못하지만 하고 싶은데 선생님 판서만 따랐으면은 마치 내가 노트 장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개념 강의는 열심히 들었네. 네, 듣긴 다 들었어요. 근데 복습을? 적기도 했고. 복습도 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강을 듣는 것만으로 열심히 했다고 막 스스로 맞아요. 되게 기뻐하는데 네. 그건 듣는 거고 내 걸로 소화시킨 게 아니잖아. 아, 듣고 적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냥 보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썼던 노트를 다시 펴본 적은 있어? 그러니까 다음 거를 적을 때 폈죠. 그러니까 다음 단원 하려면 펴긴 해야 되니까. 왜 4등급에 머물러 있었는지 알 것 같아. 복습이 부족한 편이네. 공부라는 건 내가 남이 가르치는 걸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거든. 그걸 내 걸로 만드는 복습 과정이 진짜 진짜 중요하거든. 노트에 있는 내용을 내가 노트를 덮고도 중얼중얼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저 진짜 서울대 윤리교육과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처럼? 제가 선생님 강의 듣거나 영상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이러면은 재밌는 얘기도 엄청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런 거는 막 즉흥적으로 떠올라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 계획하는 편이야. 많은 사람들은 5분이나 10분마다 집중력이 떨어지거든. 학교에서 수업 들은 거 생각하면 정말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수업 시간에 웃음꽃도 많이 피고 50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는 그런 선생님을 우리가 좋아하잖아. 근데 진짜 10분도 버티기 힘든 수업을 우리가 좋아하진 않거든. 맞아요. 그래서 5분, 10분마다 어떻게 하면 재밌을지,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을지를 좀 많이 계획하는 편이야. 근데 그러면은 막 선생님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썰도 풀어주시고 얘기도 해주시는데 학생들 트렌드도 다 파악하시고 막 이러시는 건가요? 그러려고 노력은 해. 인기 동영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인기 클립 같은 걸 본다거나 아니면 올해 유행한 밈 같은 것들을 연구하기는 해. 근데 진짜 오늘 선생님 실제로 만나뵙고 더 느낀 거지만 선생님 보면 진짜 언니 같은 선생님 같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학부모 설명회를 갔는데 네. 선생님 저희가 공부하라 그러면 엄마들 말은 안 들으니까 선생님 좀 얘기해주세요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학부모님이 연령대가 그렇게 높지 않으시더라고. 왜 이렇게 애들이 엄마가 하는 잔소리는 싫어하고 언니들이 해주는 말은 잘 들을까 맞아요. 이제 고민해보니까 언니같이 좀 트렌디하게 이렇게 조언해주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 엄마 같은 선생님보다 언니 같은 선생님이 내 목표야.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댓글에 와서 언니라고 불러주면 난 너무 좋아. 그러면 애들이 와서 댓글에 언니 출제자에는 완강했어요. 이렇게 남기면 너무 좋아. 이제 하나의 밈처럼 농담이 되어버렸지만 얘들아 나 24살이잖아. 나 고등학교 졸업한 지 지금 5년밖에 안 됐잖아. 계속 내가 그렇게 세뇌시키는 것 같아.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강사다. 그럼 혹시 언니 대학교 때는 무슨 동아리 하셨어요? 나는 대학교 때는 서울대학교 서예회랑 서울대학교 여민락이라고 서예 동아리랑 국악 동아리를 했어요. 그러면 서예랑 그런 거는 거기 들어가서 처음 시작하신 건데요? 내가 왼손잡이여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엄마가 오른손으로 글씨 쓰는 걸 좀 연습시키려고 서예 학원에 아주 어릴 때 데려갔던 적이 있어. 그리고 제가 또 큐티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열심히 챙겨보고 있는데 선생님 유튜브 앞으로 계획 중이신 콘텐츠 있어요?
처음 이제 오피셜이라는 채널 할 때는 지금 듣고 있는 제자, 앞으로 들을 제자, 그리고 예전에 이미 듣고 졸업한 제자들이 내가 생각날 때 찾아올 곳을 만들어 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유튜브가 너무 적성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인터넷 강의로는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다.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먹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그냥 소소한 일상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어떤 내 루틴 같은 거나 아니면 나의 사소한 습관 같은 것들, 아니면 내 다이어리 정리법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하나하나씩 계획해서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 제가 또 이제 문과를 꿈꾸고 있는데 요즘에 문과가 되게 별로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럴 때 약간 문과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문과라고 너무 기죽지 마. 충분히 좋은 선택을 했어. 문과생 스스로 자기가 왜 문과를 선택했는지의 이유와 높은 자존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스스로 수학을 못해서 뭐 이런 걸 선택했다거나 공부를 못해서 이렇다거나 이런 또 외부적인 평가에 위축되지 말고 나의 꿈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이쪽에 있어서 선택한 거야 라고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건 인문학이야. 그거 너무 명언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앞으로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건 인문학, 이 멘트를 앞으로 남발을 해야겠어. 야,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건 인문학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무얼 풍요롭게 하는데? 인류요. 인류의 무엇을? 사실 과학기술도 필요하지. 그런데 인간이 진짜 인간일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배경.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활과 윤리를 좋아하거든요. 이제 4등급만 1등급이 되면 정말 말에 힘이 실리겠다. 곧 그럴 수 있어요. 그래, 할 수 있어. 좋아요. 그럼 저는 꼭 서울대 문과에 들어가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왜 고대 갈 것 같지? 또 이제 제가 유물 앞두고 있잖아요. 물론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지만 이지영 언니가 오신 김에 한번 매운맛으로 딱 충고 한마디 듣고 싶은데 해주실 수 있나요? 내가 정말 강사라면서 학생들 실제로 만났을 때 제일 많이 학생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저 공부하라고 해주세요, 선생님 저 독해지라고 해주세요, 선생님 저 잘할 수 있다고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 물론 그런 얘기가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 내가 잘할 수 있어, 너는 해낼 거야, 위축되지 마, 이제부터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 자기가 진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지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 내가 정말 매 순간 게으르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자기합리화하지 않고 잘하고 있는가 꼭 돌아봐야 돼. 모든 과목 다 1등급이 나올 만큼, 또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만큼 정말 매 순간 1분 1초를 낭비하지 않고 있는가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거든. 근데 마음만 잘하고 싶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해. 그럼 저는 왠지 진짜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저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믿으면 할 수 있지.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못 가지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 가능성이 남은 거야. 선생님 벌써 근데 시간 다 됐대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니? 네. 내가 떠나기 전에 오늘 이것도 인연인데 너한테 선물 하나 주려고 해. 진짜요? 무슨 선물이에요? 지금 한번 준비해볼게. 이거 봐. 이건 벼루. 우와. 이건 풋. 우와. 오, 대박 대박 대박. 선생님 옷이 안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 티면 새로 사면 돼. 이거 그때 선생님이 동아리 해보셨다는 그거 맞죠? 사회 동아리. 계속 이거 하셨었어요, 사회를? 아니, 15년 만에 처음 붓을 잡아보는 거. 선생님 근데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으셨어요? 내가 잠시 시공간이 왜곡돼서 마치 너가 대학생이고 내가 그죠. 졸업한 지 15년 된 거 같네.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아직 24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렸어. 다 해볼게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공부 안 될 때마다, 그리고 네, 계획 세우느라 시작이 안 될 때마다 항상 붙여놓고 공부했으면 좋겠어. Study right now. 저 이제 이런 것도 받고 지금 약간 공부 완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만 같거든요. 이렇게 제 마음을 움직인 가해쌤은 처음이에요. 저랑 계속 가해 해주세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바빠서. 그래도 저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선생님이랑 같이 해야지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선생님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일단 갈게. 안 돼요 선생님, 진짜 저 선생님이랑 계속 수업해야 돼요. 안녕. 선생님 그럼 이만. 진짜 가시는 거예요? 안녕. 어디 가세요 쌤? 쌤! 안녕. 이과라면 당연히 물리를 해야지. 적응하고 나면 되게 꿀 과목이거든. 꿀리라고도 하잖아. 물리를 안 하니까 그럼 패션 이과인 거예요? 난 더 심하게 얘기한 적도 있어. 문과다. 아.